강력하게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때쯤이었어요. 저희 남편의 고모의 따님, 그러니까 제겐 아가씨 인셈이죠. 우리 아가씨가 주말에 놀러 오셨어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도련님도 오셔서 다 같이 외식을 하러 조개구이집을 갔어요. 2년 만에 보는지라 남편과 도련님은 저와 올케에게 허락도 받았겠다. 아가씨와 셋이서 신나게 달리더군요. 그렇게 바닥에 깔린 빈 소주병만 9병째가 되었고 셋 다 완전 만취 상태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취했던 셋은 내 발로 기어오듯이 하며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사이 이부자리를 마련하고 남편과 도련님은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속이 안 좋았는지 화장실로 가더군요. 근데 저희 집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나서 변기에서 계속 물 새는 소리가 나거든요. 졸졸졸졸졸졸졸.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까 아가씨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씻는 소리도 안 나고 그렇다고 토하는 소리도 안 나고 너무 걱정돼갖고 아가씨 괜찮아요? 화장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아가씨!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하자 안에서 아가씨가 언니 이상해요. 네네 뭐가 이상해요? 제 웃음이 안 멈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어떻게 된 일일까? 나와도 웃음이 안 멈춰요. 끝이 없이 나와요. 아가씨는 고장난 변기에서 나는 물줄기 소리가 계속 자신의 소변이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무려 30분을 계속 앉아있던 거였어요. 처음에 5분이 지나고 왜 안 멈추지? 하다가 춥기가 올라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한참 후에도 또 깨어서 아직도 싸고 있네. 왜 이러지? 멈추지 않아. 어떡하지? 하고 또 잠들고 또 깨서 아직도 싸고 있네. 너무 마셨다. 너무 마셨어. 그렇게 계속 자면서 싸는 줄 알았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변기가 고장난 게 생각이 나서 말을 했고 겨우겨우 아가씨를 화장실에서 구해냈답니다. 여러분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아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20여 년 전 제가 제대 두 달을 남겨두고 말년휴가를 나왔어요. 할머니 생신이 있어서 휴가를 가던 날 엄마께서는 시골 할머니 댁으로 오라고 하셨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밤이 돼서야 시골 할머니 댁에 갈 수 있었어요. 이 갈 때만 지나면 할머니 댁에 도착하겠네 생각하는데 그런데 계속 이런 사연이 나한테 오네요. 갑자기 똥이 마려웠어요. 전문이니까. 저 눈 하나만 건너면 할머니 댁인데 근데 못 참겠네. 뭐 어차피 다 논이고 지령한 사람도 없고 때마침 갈 데가 힘차게 나와있고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똥을 넣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래 좀만 기다려 얼른 갈게. 통화 상대자는 아내 같았어요. 저는 똥을 누고 있긴 했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워낙 깜깜해서 뭐 그 통화는 남자도 안 보이고 그분 역시 뭐 제가 안 보였거든요. 남자의 통화 내용은 계속됐습니다. 뭐? 벌써 마중 나왔다고? 어디? 갈대밭이라고? 나 이게 갈대밭인데. 자기야 나 보여? 그 남자는 아내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살짝 보니 손을 막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나 여기 있어. 여기 나 보여? 그리고 저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목소리 들리는데 오빠 어디야? 나 여기 안 보여? 남자는 손을 힘껏 흔들었어요. 저는 똥 굴르면서 그 두 부부의 나누는 대화 행동을 갈대밭에 숨어서 재밌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어서 지금 지켜보는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 오빠 어디 안 보여 어디냐고. 그러자 뒤은 둘의 통화. 자기야 저기 저 앞에 군복 입은 남자가 혼자 똥 누고 있지? 거기서
거기 그거 안에 똑똑한 거 있잖아. 군인 군인. 거기서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러자 어디 어디? 어 아까부터 똥 누는 군인은 보이는데 오빠는 안 보여. 저 사람 똥 누는 거 아까부터 봤거든. 근데 오빠가 안 보여. 아 이제 보인다. 그래 그쪽으로 갈게. 둘은 똥을 누고 있는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데 둘은 서로 달려서 제 앞에서 포옹을 하더니 오빠 얼른 가자 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날 갈대밭에서 미친 듯이 울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야 재밌다 이거.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 9만 원. 예전 직장 다닐 때 일입니다. 평소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조금 엉뚱한 동생이 있는데 하루는 처음 보는 얇은 백바지를 입고 왔더라고요. 백바지. 그러니까 하얀색 바지겠죠. 백바지. 네, 이게 꽉 끼는 바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백바지. 네, 흰색 바지. 그러면 백이라고 했을 텐데. 백이네요. 그렇죠. 백. 네. 네네. 그런데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가디건을 벗는 순간 오 마이 갓. 저는 다급히 A양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 팬티 빨간색 입었지? 그러자 깜짝 놀라며 어머,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 기집애야. 지금 바지 속 다 비쳐. 과장님이랑 대리님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미치는구나. 아, 미치는 거죠. 흰색 바지인데. 그러자 A양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안 되겠어. 언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에? 하며 화장실 간다고. 네. 네. 어허허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랑 똑같은 거야 지금? 하며 황급히 사무실을 뛰쳐나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사무실로 돌아온 A양이 엉덩이를 들이밀며 언니 언니 지금 어때? 이제 괜찮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A양의 엉덩이를 유심히 보고는 어 괜찮은데? 어떻게 한 거야? 그러자 A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엉덩이 사이로 말아 넣었어. 무슨 말이지? 아, 아. 티팬티를 만든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네. 야 정말 10만 원을 드리고 싶네요. 어 대단하시네요. 예. 네. 대단한 기술력에. 네. 야 이거 아이디어가 기술력이 대단한데요. 아. 그쪽이 근육이 잘 잡고 계시나 보죠. 자 아, 빨리. 뭐 저희가 크게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전 9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전 7만 원이요. 그럼 전 8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8만 원입니다. 엄카 타고 출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한 손으로 여유 있게 운전하는 베테랑 운전자 저희 집 김 여사님의 8년 전 초보 운전 때 얘기입니다. 8년 전 엄마는 300만 원을 주고 산 경차로 운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차는 있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엄마는 한 2주 홀로 동네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내일부터는 네 출근은 내가 너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죠. 전 전날부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루죠. 내일 엄마 차 타고 출근할까 어떡하지. 그리고 당일 평일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생애 처음 엄카에 탑승했습니다. 아침 운전이 처음인 엄마는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곡소리 비슷한 찬송가를 틀고 껌 두 개를 초조하게 씹으시면서 어깨에 힘을 잔뜩 준 후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까지 잔뜩 긴장이 되었어요. 저희 모녀는 초조함에 곡소리 나는 늘어진 찬송가를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날이 좀 흐리다 싶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새벽비는 차가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닫지 마라, 닫지 마! 성에 낀다! 닫지 마라! 안 돼, 안 돼! 어, 에어컨으로 조절하면 되잖아. 몰라. 차 사고 비 온 적 없어서 한 번도 몰라. 이런 경험이 없었어. 어, 안 배웠어. 비 왔을 때 운전하는 거 몰라. 문 닫지 마. 제가 살짝 에어컨을 만져주려고 하니까 엄마는 운전 중에 안 돼. 건드리지 마. 제발을.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셨죠. 결국 제 오른쪽 얼굴은 오른쪽 얼굴 비 때문에 화장이 다 흘러내리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달라붙었고 흉해졌어요. 문 열고 달리다 차가 정류장 쪽에 멈추기라도 하면 사람들의 시선에 제 얼굴을 벌겋게 이어서 안녕하세요 우울해하고 있는데 차는 한참 달려 번화가에 접어들었고 꾸역꾸역 출근차들이 밀려들어 엄마는 차선 변경을 못해 초조해하셨어요. 엄마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뭔가 결심한 듯 지금이야 옆에 운전자한테 한 번만 껴달라고 해 지금이야 빨리 한 번만 껴달라고 해. 전 옆차 운전자를 쳐다보자 비에 화장이 흘러내리고 주위에 입술이 파래진 절 보고 옆차 운전자가 흠칫 놀라는 거야. 훈남은 다행히 저희를 옆차선에 껴줬고 훈남 덕분에 가까스로 지각면의 회사에 도착을 했어요. 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엄마와 헤어져 인사하고 사무실에 들어와 오전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일을 끝내고 밖을 보는데 익숙한 차가 보이는 거예요. 회사 온 지 두 시간이 넘었는데 놀란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디냐는 문자에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너 들여보내고 어깨에 다 담이 와서 콜택시 불러갖고 병원에 왔어. 저 차키는 회사 경비실에 맡겨놨고 저녁에 아빠 데리고 와서 차 찾아갈게.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는 제 출근과 동시에 방전이 됐대. 그 이후에 전 엄마 차를 타지 않았고 엄마는 제 동생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아 운전하시다가 지금은 한 손으로 운전하는 신의 경지에 올라가 계십니다. 아, 재밌다. 자,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살림 체험을 하러 가는데 엄마도 함께 가도 된다고 해서 동행을 하게 됐어요. 도착했더니 이제 숲 해설가분이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무와 꽃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맡으신 숲 해설가 할아버지는 70세가량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린이 여러분, 저는 공직 생활을 하다가 청년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숲 해설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인데 굳이 청년 은퇴 및 제2의 인생까지 왜 거론하시는지 이해 못했지만 전문가이신 것 같긴 했어요. 숲으로 들어간 후 숲 해설자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풀꽃들과 새소리를 설명하는데 한 어린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건 무슨 나무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소나무. 그렇다고 소가 열리진 않아요. 그럼 할아버지 이거 무슨 나무예요? 저건 오동나무. 오동나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어린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럼 저런 나무를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런 소나무와 오동나무 사용할 곳은 많지만 역시 최고는 관찰대 최고예요. 관찰대. 관이 뭐예요? 사람이 치고 죽으면 들어가는 게 관이에요. 거기 넣어서 오동나무 관. 땅에 묻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관은 역시 오동나무 관이 최고입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 저건 만지면 안 돼요. 옷나무라는 건데 최상급 관에는 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따라갔던 엄마들이 그 소리에 크크거리고 유머인 듯 유머하니 사실 같은 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5살, 6살 아이들에게 막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넓고 풍경이 좋은 곳에 다다랐을 때 풍경을 가리키며 최고 정점을 찍는 할아버지의 설명. 자, 여러분, 가슴이 탁 트이게 시원한 곳이죠. 이런 자리가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몇 자리로는 이게 최고 명당 자리예요. 그리고 마칠 시간이 되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또 만나요. 다들 안녕.
도대체 숲에서 하시는 분인지 상주에 배드 나온 분인지 알쏭달쏭했어요.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3, 중1 아들을 둔 평범한 46살의 회사원 아빠입니다. 지난주 아들놈들 중간고사 기간인데 너무 공부를 안 하길래 내일 시험 준비는 다 됐니? 네, 두 번 읽었는데요. 아니,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벌써 두 번을 다 읽었다는 거야? 공부 안 하고 둘러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중요한 건 비타민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부분은 없었어? 근데요. 신진대사는 어느 절에 있는 스님이세요? 신진대사는 스님으로 착각한 아들. 이런 황당한 아들. 한 번은 숙제를 너무 안 해서 선생님께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신 적도 있어요. 아내는 어구나, 너 왜 자꾸 숙제를 안 해가는 거야. 지난번에도 다 했다고 했잖아. 자꾸 거짓말할래? 안 되겠어. 회초리 좀 맞자. 하고선 눈물이 쏙 빠지도록 두들겨 잡고는 자, 빨리 숙제해. 어서 숙제 못해? 그러자 아들이 정말 의아해하면서 엄마, 근데 숙제 안 해서 매 맞았는데 맞았는데 또 숙제해야 돼요? 매 맞았으면 숙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숙제 또 할 건데 왜 때렸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제가 할 말을 다 잃었어요. 숙제 안 하면 될 거로 맞았는데. 똑똑하네요. 본인은 그렇게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예. 이런 친구는 이제 딴 쪽으로 잘 됩니다. 어느 쪽으로요? 예, 잔머리를 잘 굴리다 보니까. UCC? 예, 예. UCC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UCC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 한 잔 약속이 잡혔습니다. 매일 술 먹는다는 얘기죠. 어김없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컨디션도 별로라서 일찍 집으로 귀가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조심스럽게 선배에게 집에 아기가 열이 많이 난다네요. 그래서 지하철 끊기기 전에 그 막차 타고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시계를 보니까 지금 빨리 뛰어가면 막차를 탈 수 있겠더군요. 중간에 환승도 해야 했기에 저는 환승하기 좋은 가장 앞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이동하잖아요. 예, 갈아타기 쉬운 대로 그렇죠, 이동하죠. 그렇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승객들이 줄을 지어 앞칸으로 질서 있게 함께 이동했습니다. 열리는 문 앞에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대단했어요. 긴장감 최고조에 달한 순간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7호선 오늘의 마지막 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출발을 알리듯이 모두가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요.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7호선 객차에 진입하여 다들 거칠게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이때였어요. 정면에 아까 봤던 여고생 넷이 아직도 저쪽에서 열심히 뛰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 시선이 그들을 향해서 그래 저 학생들 조금만 더 뛰면 되겠네. 아이고야, 저기 학생들 타야 될 텐데 말이야. 걱정하며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는 듯 했죠. 하지만 거리상 약 100m가 넘게 남은 상황. 그 상황에서 매정하고 냉정하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모두가 아쉬운 마음에 아이고야, 어떻게 저 학생들 어떻게 해? 하고 마음속으로 걱정에 탄식을 내뱉는데 어라? 출입문이 여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거예요. 어느새 여고생들과 출입문과의 거리는 80m, 50m. 좀 더 가까이 하고 있을 때 그때였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여고생들을 바라보는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진정 여고생들을 향한 방송이었어요. 곧 출입문이 닫힙니다. 5 4 3 2 2 반 2 1의 반 1의 반의 반 2 기장 아저씨의 애교 있는 개그 방송에 모두가 빵 터졌고 다행히 여고생들까지 무사히 탑승한 뒤 모두가 웃으면서 출발할 수 있었어요. 큰 웃음 주신 기장 아저씨 감사합니다. 귀엽다. 감사한 분이네요. 아, 감사하네요. 네. 귀여우시네요 아저씨. 네. 저 딱 고추이 나치 5, 4, 1대 반 1 드디어 여고생들이 탔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사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남자 사람입니다.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때마침 택시가 제 앞쪽에 비상등을 켜며 정차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뒷문을 열었는데 기사님이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절 한번 보고는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저 땡땡 백화점 가주세요. 그런데 기사님이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살짝 짜증을 내더니 얼른 갑시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탔죠. 그렇게 택시가 친구들이 있는 장소로 출발한 지 15분쯤 지났을까요? 기사님이 룸밀러로 저를 힐끔 보시는 거예요. 불안한 표정으로, 이상한 표정, 오만 표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젊어 보이네. 학생인가? 아, 학생은 아니에요. 그럼 뭐 애인 만나러 가나? 아니요, 친구요. 저기 약속 시간 몇 시까지인가? 그 늦은 건가? 여유 좀 있어?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여유 좀 있지만 괜히 무서운 생각에 아니요 좀 늦었어요. 좀 빨리 가주세요. 5분만 여기 5분만 주유소를 좀 들렸다 가면 안 되겠나? 전 불안했습니다. 왠지 주유소에 가면 거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저를 해코지할 것 같았어요. 많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아저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학생 내가 지금 똥이 똥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들렸다가지 부탁하네. 똥이 지금 아니면 다른 택시를 타고 가면 안 되겠나? 왠지 이 모습조차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와가잖아요. 그냥 얼른 가주세요. 학생 운전 좀 할 줄 알아? 왜요? 학생 그냥 끌고 가. 학생, 내가 학생 운전을 못하겠어. 똥이 안 올라가라. 엑셀을 밟을 때마다 똥이 올라가. 밟으면 나오고 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운전 좀 해주게나. 싫어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그래, 그때까지도 전 기사님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데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책임져. 내가 다 책임. 자네가 운전하면 내가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줄게. 내가 부탁을 아까 자네 태웠을 때부터 똥을 참았어. 살려주게라. 살려주게. 일화에 먹고 차에서 똥 쌀 순 없어. 그리곤 3차선에서 빛의 속도로 차를 세우시고 조수석에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전 그제 의심을 풀고 택시 요금을 드리며 다른 택시가 타고 갈 테니까 얻는 화장실에 가시라고 했어요. 아저씨 오해해서 죄송해요. 예, 지난주에 내가 이거 재밌을 것 같다고 네. 얘기했던 게 이상해요. 아, 네. 아, 참 재밌네요.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방문을 열고 제 방 침대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있는데 거실에 있던 오빠가 야 내일 뭐해?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오빠는 게으름이 심해서 본래 제가 있는데 오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말하거든요. 저도 나? 내일 할 거 없어. 왜? 야 나 외식 상품권 생겼는데 내일 먹으러 갈래? 이러더군요. 웬일로 저를 데려가나 싶어서 완전 좋아서 어머 진짜? 갈래 몇 시에? 좋아 이러면서 방방거리면서 거실로 뛰어나갔는데 쟤도 잘해. 엄마가 저를 미친아이 취급하시면서 너 혼자 뭐하니? 하시더군요. 거실에 앉아있던 오빠는 다른 사람이랑 전화통화 중이었어요. 저 혼자 대답하고 좋아서 뛰어나가고 극시고 장치고 했네요. 이런 경우 있죠. 자, 이지은 씨. 그만 좀 줄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줄임말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후배들이랑도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공부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배운 줄임말을 저희 엄마에게도 알려드렸죠. 근데 엄마가 그걸 또 밖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순이 다 되신 엄마가 편의점에 가서 아이고 저기 버카충 좀 해주세요 하시면 알바생이 엄마를 놀래서 쳐다봐요. 그리고 엄마는 나도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 다 쓸 줄 알아. 나 신세대라고.
하면 엄청 뿌듯해하시는데 좀 창피했어요. 하루는 운동을 하다가 길에서 2,000원짜리 두 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큰 소리로 어머 지훈아 엄마 개 이득. 아, 그 소리치는 바람에 부끄러웠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재미를 붙였는지 스스로 줄임말을 만들어 사용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쓰는 말도 아니고 완전 엄마 혼자 줄여 쓰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요즘 엄마와의 톡방은 수수께끼 방 같아요. 엄마는 수시로 띵똥 우딸 마사 뭐야 이게. 우리 딸 맛있는 거 사줘. 띵똥 이따 매옴 이따가 매트 옮기자.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미치겠다. 야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이게 뭐야. 어?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퀴즈인데 퀴즈. 띵똥 시조. 시조?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맞죠. 시끄럽다 조용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뭐야. 급기야 나중에는 그냥 초성만 보내요. 띵똥 미음 미음. 미음이라고 보냈길래 제가 못 알아듣자 어머 넌 젊은 애가 그것도 모르니? 와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미음 미음 뭐 먹을래? 그거 아니야? 그것도 몰라 젊은 애가? 어이가 없었죠. 또 다음 날은 지읒디귿 이응비읍. 지읒디귿 이응비읍. 아이고 쓰셨길래 이응미읍? 지읒디귿 이응비읍. 비읍. 지읒디귿 이응비읍. 엄마 제일 이렇게 마음대로 좀 줄이지 좀 마. 지읒디귿 이응비읍 이게 뭐야 도대체. 어머 넌 젊은 애가 그렇게 센스가 없니? 그걸 왜 모르니? 아시더니 지읒디귿 이응비읍 저녁 드라마 예약 부탁.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야 저녁 드라마 예약 이건 프로파일러도 못 맞춥니다 이거는. 못 맞추죠. 예, 예. 딱 보면 그것도 모르니? 저녁 드라마 예약 부탁 지읒디읒 이응비읍. 아십니다. 아 도대체 이 말들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진짜 외계인도 못 알아들 말이에요. 줄임말 한번 가르쳐드렸다가 말도 안 되게 줄여서 말하는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 줄임말 너무 남발하지 맙시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아는 오빠가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오빠의 친구는 일명 김보성으로 불렸는데 유인즉슨 언제나 의리! 의리! 의리를 외치고 다니는 탓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술자리에서 의리를 외치며 받는 술잔마다 멋지게 원샷을 때리던 김보성 오빠. 물 안 먹어 안 마시고 안주한 안 먹고 계속해서 술잔을 들이켰어요. 그러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김보성 오빠는 자리를 떴어요. 저희는 한창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거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잠시 쉬래요. 잠시 쉬고 와! 잠시 쉬고 와! 저희는 너무 놀라서 화장실 뛰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김보성 오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또 술자리를 이어갔죠. 그러다 하나 둘 자리를 뜨고 자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서 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와! 저희는 깜짝 놀라 다시 화장실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거친 비명소리의 형체는 멋진 김보성 오빠가 변기에 토하는 소리였어요. 토를 왜 외치면서 토할 때마저 김보성처럼 아! 아! 하며 토를 한 오빠 진정한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배. 토할 때도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성남시청에 나들이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쁜 우리 딸이 잘생긴 오빠와 살짝 썸을 타더라고요. 8살짜리 남자아이가 우리 딸이 예뻤는지 자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나는 8살 1학년이야 너는? 그런데 우리 딸이 완전 도도한 척하면서 하는 말. 난 7살 년이야. 7살 년. 그 오빠가 1학년이라고 말하는 게 내심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귀엽다 귀여워. 나중에 우리 딸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나 내년에 무슨 년 되는 거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귀엽네요 애들.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저는 이상한데 꽂히는 몹쓸 버릇이 있습니다. 사건은 한 10년 전이었나? 10년 전이었나? 하고 우리 저한테 묻는 겁니까?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꼬마아이가 저희 열차칸을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바로 반대쪽 통로에 정말 머리가 완전 백발이신 할아버지께서 계셨었는데 이 꼬마 녀석이 그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머리는 왜 하얘요? 이 할아버지는 늙어서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곁털도 하얘요? 그건 진짜 궁금하다.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나요? 코털도 하얘신 분 있잖아요. 그래요? 예.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저는 애엄마가 꼬마를 안 말리고 뭐 하는 건지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어라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 정신처럼 말이에요. 아 진짜 궁금해요. 진짜 겨털도 하얄까? 아니지. 겨털은 평생 검은가? 이거 궁금한데. 진짜 궁금하다. 저는 괜히 꽂혀서 너무나 궁금해져서 할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며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나이보다 제가 더 궁금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의외의 대답. 맞춰봐. 정답을 공개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작게 탄식했습니다. 그래도 얼른 아이가 맞춰보길 기다렸어요. 근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어머 얘가 진짜 너 여기서 뭐하니? 죄송해요. 아유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말고 좀 일로 와 하며 데려가 버린 거예요. 대답을 듣지 못한 전 궁금해서 죽어버리겠는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하나 이렇게 얹어준 그런 기분이었어요. 서울역에서부터 기차역을 하나씩 지나면서도 계속 머릿속엔 하얄까 검을까 하는 생각만 맴도는 것이었죠. 속으로 하얗겠지? 아니야. 교토는 햇빛도 안 받으니까 평생 검을지도 몰라. 아니야. 그래도 머리가 완전 저렇게 하얗신데 당연히 진짜 검을까 하얄까 너무 궁금해. 원래는 부산까지 가는 동안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 생각이 자꾸 머리를 맴돌아가고 잠도 못 잤어요. 대구쯤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씨 내가 가서 대신 물어볼까? 저 어르신 곁털이 하얗신가요?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물어볼까 말까? 미치도록 고민하는 사이 어느새 기차가 종착역인 부산에 도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내리려고 하시길래 저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냥 창피함을 무릅쓰고 물어보라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군복을 입은 웬 다른 청년이 할아버지께 다가가더니 할아버지 겨드랑이 털 하얗죠? 네! 저보다 더 먼저 묻는 것이었어요. 저 질문을 했다는 건 처음 아이가 그 질문을 했던 서울역에서부터 듣고서 지금까지 궁금했던 건데 말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웃음이 나왔고 거기 할아버지의 대답. 할아버지는 씩 웃으면서 목 아래로는 다 검어. 그때의 그 속 시원함이란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초중 때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동네 목욕탕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죠. 그날도 목욕탕에 간 저희 셋은 일렬로 나란히 쭈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방구가 마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애들한테 놀림받을까봐 좀 꺼려졌지만 잘만 끼면 난 줄 모를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로 세 번에 나눠서 이게 배포를 했어요. 그 친구 우성이가 뭐 이거 네가 밤 깼어 이거 뭐야. 전 아닌 척 능청을 떨며 이 냄새 야
아닌 척 능력대로 너지 하면 영식이의 수업을 줬고 영식이는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 근데 너지 야, 나도 아니야 그럼 너야 무슨 소리야 너잖아 지가 목적한 대로 서로 아니라고 물타기를 하다가 흐지부지 사건이 묻힐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뒤쪽에 계시던 할아버지 갑자기 너잖아 이 자식아 형, 형. 너잖아 너 내가 야 너잖아 인마 이씨 이 확실히 이씨 내가 뒤인데 이씨 아 콕 집어서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무슨 소리세요 저 안 꼈어요 그러자 그 순간 제 인생 잊을 수 없는 그 한 줄의 할아버지 입에,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봤어 네 놈 똥꼬가 뻐끔뻐끔하는 걸 내가 봤어 어 정확히 인마 뻐끔 세 번 뻐끔 인마 그 뒤부터 전 별명이 뻐끔이가 됐어요 뻐끔 어이 이수현 씨 고등학교 때 당시 제 친구는 남자친구 만들기에 한참 열중이었어요 이상형 따윈 없고 그냥 남자면 될 정도로 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의 아는 오빠한테 한 통의 문자가 왔죠 야 너 소개팅 할래? 어 대박 누구 오빠 친구? 누군데? 어 근데 내 친구 좀 비 닮았어 괜찮아? 라고요 세상에 괜찮고 말고요 비를 닮았다고? 비, 네. 가수? 남자 소개시켜주는 것도 고마운데 심지어 비를 닮았다니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에게 자랑했죠 어 얘들아 나 드디어 남친 생겨 비 닮았대 비 야 그 가수 비? 와 정말 대박 좋겠다 저도 엄청 설레었죠 근데 비 닮은 남친을 만난다던 친구는 다음날 썩은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어요 야 너 어제 소개팅 어땠어? 잘 됐어? 마음에 들어? 남자가 너 마음에 든대? 사귀기로 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궁금하다고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비는 무슨 비? 어?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랬어요 친구는 그 유명한 관용구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를 몸소 실천해 그 오빠가 좀비 닮았어 라고 한 말을 지 맘대로 좀비 닮았어 비 닮았어 라고 좀비 야 그거 하나 차이로 너무 야 어감이 너무 와 극과 극이다 완전 좀비를 닮았다 이렇게 읽어놓고 설레발을 쳤던 거예요 이렇게 친구의 소개팅은 비에서 좀비로 전락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어 좀비 닮았어 야, 곧 띄어쓰기 한 번을 잘... 아니,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오빠가 좀 비닮았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 정확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보고 좀하고 문자... 비하고 띈 거 아니야. 띄어서 생각하신 거지. 띄어서 생각한 거지. 저희 조카는 훈이는 이렇게 써 있네요. 오타구만. 저희 조카는 훈이는 저희 조카는 훈이는 저희 조카는 혼이는 야 우렁차다 웃는 소리가 아주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저희 조카는 혼이는 중학생 야. 어, 코가 나왔어 중학생 아이인데 조금 장난기가 다분한 녀석입니다 저희 조카는 혼이는 학교에서 한자 시험 쪽지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 중에 알고 있는 사자성어 세 가지를 적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훈이는 두 가지 사자성어까지는 해결했는데 한 가지가 떠오르질 않더래요. 그래서 장난기가 다분했던 훈이는 저희 조카는 훈이는 이렇게 썼답니다. 일석이조 작심삼일 지두레곤 지두레곤 그런데 막상 훈이는 한자 선생님이 엄청 무서운 편이라 장난쳤다고 혼날까봐 걱정이 됐대요. 그러나 다행히도 다음 한자 수업 시간에 한자 선생님이 훈이에게 지나가듯이 묻더랍니다. 아 참, 훈아, 너 저번 시험에 그 주관식 문제 사자성어에서 지두레곤이 이게 무슨 뜻이냐? 훈이는 속으로 아, 선생님이 빅뱅의 지두레곤을 모르는구나. 다행이다. 아이고 기뻐하면서
머리를 굴려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땅 지에 머리두 오는 내 곤장곤을 써서 머리를 땅에 향하고 곤장을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말해놓고도 너무 뿌듯해갖고 말하는 거야. 웃겨서 신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교실을 나가시며 야 그런 사자성어가 있었구나. 그래 그럼 난 이제 교무실로 가봐야겠구나. 훈아 네? 팔로 팔로 미. 아 선생님 너무 웃긴다. 팔로 팔로 미. 본인은 교무실로 그렇게 끌려가서 장난쳤다고 엄청 장난쳤다고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예. 휴게소에서란 제목인데 휴게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아저씨 한 분이 엉기적 들어왔습니다. 아 엉기적이란 거 뭔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면서 엉기적 그죠? 엉덩이가 기적일 차야 되는 상황 엉기적. 어그적 어그적 엉기적. 아 오늘 참 6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아 맞다. 네 2월 오늘 됐다, 2월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 그 백화점 상품 1등에게 30만 원 드리는데 재미난 8만 원 이상 사연이 안 나와서 이번 주에 1등하면 60만 원을 받아갑니다. 또 2월 되면 90만 원으로 넘어가고 이딴 식이 되는 거죠. 자 아저씨는 얼굴빛이 초록빛으로 슈렉이네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기하는 만 원. 아저씨는 한 칸 한 칸 똑똑똑을 타며 죽어가는 듯 얘기했습니다. 사람 이 안에 제발 아 안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고 저는 저러다 저 아저씨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히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저씨가 변기 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만 원 드릴게요. 만 원 드릴게요. 만 원 드릴게요. 가장 빨리 나온 사람 같아요. 만 원 드릴게요. 바로 바로 진짜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히트가 뭐냐면 곧이어 화장실 세 칸에서 동시에 불러오는 소리가 빨리 처리하고 세 칸이 동시에 불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 칸은 당했는지 안 나오고 왼쪽에서 학생이 한 명 오른쪽에서 간발의 차로 아저씨 한 명이 밖으로 나왔어요. 만원 아저씨를 곧바로 먼저 나온 학생 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생과 아저씨가 뻘쭘하게 서 있는데 대박 아저씨가 들어간 칸에서 한 차례의 폭풍이 푹빠빠빠빠빠빠빠 지나가더니 아래 틈으로 만원짜리가 쓱 나왔어요. 아저씨는 안정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전요 두 말 안 합니다. 받으세요. 학생이 꾸벅 인사하고 그 돈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오른쪽 칸에 있던 아저씨가 히트입니다. 아씨 나 그럼 들어가서 마저 싸야겠네. 하더니 다시 들어가셨어요.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짧은 제 친구 녀석 얘기입니다. 제 친구는 모태솔로예요. 남들이 다 연애하느라 바쁜 봄. 우리 방송이 모태솔로 청취율 1위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성대모사 달인 1인지 1위입니다. 남들 연애하느라 바쁜 봄. 혼자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친구는 덥수룩해진 머리나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에 단골 동네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우울한 기분에 고개도 들지 않고 인사를 했고 친구는 자리를 안내받고 앉았어요. 전화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친구에게 아주머니는 아유 총각 어떻게 잘라줄까? 하고 물어보자 친구가 다듬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게 저 쓰다듬어주세요. 더듬어주세요 아닌 게 다행이다. 더듬어주세요. 아래서 위로요? 위에서 아래로요? 어떻게 이렇게? 동네 미용실이라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았는데 한순간 조용해지더니 한꺼번에 빵 하고 터졌고 친구는 그제야 놀라면 다듬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도 알았다고 머리를 잘라주신 다음 몇 번 쓰다듬어주셨다고 합니다. 쓰다듬어.
공포의 삼겹살이라는 제목입니다. 조회수는 한 건입니다. 저는 인터넷 중고 거래를 종종 이용합니다. 몇 달 전 전기 그릴이 필요해서 중고 사이트를 검색하는 중에 눈에 번쩍 띄는 문구가 들어왔어요. 상태 최상 전기 그릴 단돈 10,000원. 대충 뭐 제품 정보를 보니까 딱 한 번 사용, 기스 없음, 흠집이죠. 기스가 이제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누가 가져가기 전에 얼른 구입했죠. 다음날 택배로 물건이 왔고 판매자 말처럼 새 것처럼 아주 상태는 최상이었어요. 기념으로 저녁에 그 삼겹살을 사서 그릴에 굽는데 노릇노릇 정말 맛있게 구워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신나고 싱글벙글하고 있는데 집게로 삼겹살을 몇 번 뒤집던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근데 이거 뭔가 그 야 찌릿찌릿하다. 아유 느낌이 온다. 아. 뭐라고? 찌릿하다고? 아니 집게를 불판에 이렇게 불판에 집게가 이렇게 닿으면은 팔이 찌릿찌릿해. 전기가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전기가 통하다니 그럴 리가 있나? 집게를 잡고 그릴판에 대봤죠. 근데 정말 미세하게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총대를 맨 듯 저와 아이들 향해 야 내가 구울 테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말고 먹기만 해. 애들이 얼결에 고기를 집으로 젓가락을 대면 너네 감전되고 싶어? 주는 것만 받아 먹으란 말이야. 남편은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막았고 공포의 삼겹살을 다 먹고 남편은 온몸이 저리고 몸이 이상하다며 소파에 들어 눕더군요. 저는 판매자에게 따지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글을 올린 글을 캡처한 후에 판매자에게 문자를 했죠. 저기요 그릴 불량 아닌가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답이 왔어요. 제 글 끝까지 안 읽어보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찬찬히 판매자의 글을 읽어봤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다 못 읽은 글귀가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필독 주의사항 1. 그릴판에 미세하게 전류가 흐름. 뭐 죽을 정도는 아님. 2. 예민하신 분 고기 구울 때 고무 장갑은 필수. 3. 짜릿한 고기 맛을 원하는 분들께 강추. 짜릿한 고기 맛을 찌릿찌릿. 반품 절대 불가. 맨 윗줄 상태 최상이란 말에 혹해서 덥석 구입한 제가 잘못했더군요. 이후 고기 구울 때 남편은 고무 장갑을 끼고 먹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이기호 씨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참으로 당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때는 2015년 4월 9일 9시 10분에 발생했어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7시 20분쯤 회사에 출근하여 버릇처럼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오늘은 거래처에 어떤 메일이 왔나 확인 중. 물품 주문서, 입금 요청서, 세금 계산서, 요청 메일 등등 기타 등등 업무에 관한 메일만 잔뜩 있어 화가 난 제 눈에 빨간색 제목에 오빠 저 날이에요. 나는 자극적인 메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리? 누구지? 누구였지? 내가 오빠라면 아는 동생인가? 왜 난 기억이 나지 않지? 한참을 망설이다 나도 모르게 손에 메일을 클릭했어요. 앗! 나리! 그렇습니다. 스팸 메일이었어요. 에잇! 역시 나리는 내가 모르는 여자구나! 하고 뒤로 가기를 누르려 하는데 갑자기 섹시한 속옷을 입은 여인들이 총출동을 하더군요. 속옷 업체 광고 메일이었죠. 전 순간적으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광고 사진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레인보우색. 속옷들이 화려했어요. 한참을 보고 난 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여직원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서둘러 버튼을 닫고 스팸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훗! 훗! 오늘도 아침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자 이제 회의 들어가볼까?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분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시간은 정확히 9시 10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순간 그 순간 하필 그때 여직원 한 명이 프린터 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 뭐야? 아 미친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야? 아 진짜 짜이는 미친 자식이야 이거. 왜 저러지 하며 여직원을 바라본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몰래 봤던 섹시 속옷들이 죄다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20장이 넘게 전부 다 총천연 색깔 칼라로. 사장님은 누구야? 어떤 자식이 회사에서 이런 걸 봐? 찾아내! 결국 인쇄 조회 기록에 저인 게 밝혀졌고 그 뒤로 회사에서 제 별명은 레인보우맨이 됐어요. 분명 창닫기 버튼을 눌렀는데 왜 인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3년차 30대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산을 좋아해서 전국 각지를 다녀요.
시간이 없거나 늦잠을 자면 집 근처에 있는 문학산에 오르곤 하죠. 그날도 남편과 문학산에 오르기로 했는데 전날 과음으로 속이 좋지 않은 상태로 오후 3시에 문학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1시간 이상 걷던 중 평소 장이 안 좋던 남편에게 신호가 온 거예요. 딱히 볼일 볼 곳을 찾지 못한 남편은 가파른 언덕 주변에서 급히 응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밑에서 10대 봉사단 여학생 교회 단체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당황해서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에 휴지를 꽂은 채 바지를 올렸습니다. 안 그럼 묻으니까요. 예, 꽂아야죠. 예. 꽂은 채 바지를 올렸어요. 근데 하필 그 단체가 남편이 볼일 본 곳 앞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당황한 남편은 갑자기 막대기를 잡고 낙엽을 제거하는 연기를 펼쳤고 막 해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봉사단 대표가 아저씨 거기 뭐 있어요? 라고 묻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산삼으로 착각했습니다. 뭐야 공작해. 끝났어? 남편은 휴지를 엉덩이 사이 꽂은 채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 이게 재밌게 진행될 만한 기회인데 그냥 뚝 끝나버리네요. 아깝습니다. 그냥 엉덩이에 꽂았단 것만으로도 재밌네요.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익명. 지하철에서 한 줄짜리 좁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기서 술이 떡된 아저씨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오고 계셨어요. 술이 떡이 됐는데 술 깨려 그러나? 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올라오고 계시는 계속 걸어가지고 그 노래 잘 읽으셨어요. 그대로 예. 읽었습니다. 그대로 읽었습니다. 예. 거꾸로 올라오고 있었으니 당연히 올라와도 아저씨는 제자리였어요. 내려가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맞닥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뒷걸음질로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면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묘한 상황인데요. 이게 뭐야? 이상한 그림이 펼쳐진 거죠. 바로 앞에서 그랬으면 되게 웃기겠다. 바로 앞에서 되게 바로 한 칸 앞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아저씨와 그 아저씨랑 부딪힐까봐 뒷걸음질로 올라가고 있던 저, 그렇게 둘이서 한동안 마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취한 아저씨는 자신이 계단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뜬금없이 위에 있는 저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두 분이. 예. 네. 야, 너 지금 장풍 쏘냐? 나한테 장풍 쏘냐? 장풍 쏘냐? 자기 장풍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여자분은 맞닥뜨리면 부딪힐까봐 손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아저씨가 아, 내려가셔야 되는데. 6만 원이요? 한마 내주지. 아루겐! 전 7만 원이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